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뭐 전부 꼼짝꼼짝거리는 유비는 미미. 아 진짜 해녀예요? 다 해녀들 건데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. 야 이거 뒤에 납도 이렇게 아 내꺼 전복도 작고 썬게도 작고 봄피도 비고 정호가 다 해. 중학생이잖아요. 몇 메다 내려가는 해녀들 과 같이 작업을 하이 대단하지. 1kg도 안 되지. 아니 2kg, 3kg 잡아요. 물에 갈 거네. 욕심이 나지.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뭐 전부 꼼짝꼼짝거리는 비는. 다 경쟁자다 물에 들어가면. 내 거 한 망사리 보고 나무 해녀 거 한 보고 이거. 그래 안 돼. 가나 야나 야나 자나. 오늘 다 팔매 뭐 고생했는 게 다 고생했어. 뭐 하냐 오늘 좀 제 잡았대. 이거 안 맞죠? 손질 안 하려고 기다려. 네. 내가 먼저 볼 때는 문어가 가만히 있고 문어가 먼저 보면 날아갔다. 장어는 눈가리를 이렇게 팍 쪼잖아. 똥구멍이 벌레가리 이거는 똥구멍 찢어. 내가 잘 보니까 더 맛있다. 하노마치가 기생작을 못하니까 자연산 미역도 달고 많이 달고 하는데 문제지. 조심하세요! 저 전에 힘내가! 소우가 이렇게 센데 괜찮아요? 이거 약한 거 대처도 안 해. 내가 힘이 세니까 젊으니까 일을 더 해야지. 말라 때부터 봐왔으니까 우리 할매랑 마찬가지지. 이거 전신이 다 우리 할매야 이거. 뭐 하려고요? 아 할매 수육 해줄라고. 자 드셔보실까? 또 못 사람은 또 썰어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세요. 할머니 집은 요새 잘 지어가요? 그 수술하셨는데 괜찮아요? 많이 요새는. 낫다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습을 바라보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? 네,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? 어렸을 때부터 요 근처 할머니들이 다 해녀고 요 놀러 오는 할머니들도 다 해녀니까 정우가 생각하는 해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대단한 사람이죠. 대단하지. 맨몸 하나, 자기 몸뚱아리 하나 믿고 등 하시고 그 작아주고 바다 밑에 온 일이 해줬고 물건 태우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. 물고기들 막 다니고 이렇게 해초 흔들거리고 하면 막 편안해요. 고요하이. 저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뭐가 되더라도 계속 하고 싶어요. 단순히 물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.